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거 하고 직접 사는 거 하고 가격 차이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알아본 거는 28,000원에 나와 있어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로그인 안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로그인해서 장바구니에 있는 걸 보면 가격이 변동이 돼 있더라고요. 나는 5암페어짜리를 38,810원에 이걸 살 건데 제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 같은 건데 43,000원에 돼 있어요. 거의 5,000원 차이 나나? 8,000원, 4,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얘는 58,000원을 결제해야 되고, 지금 들어간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누르면 53,810원, 거의 4,190원 차이 나는 거네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살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건데, 이 가격에 넣어놨는데 장바구니에서 변동이 와버렸네. 이거 안 봤으면 그냥 또 4천원 날리는 건데,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